카리스마로 시장을 압도하는 센 언니들의 종목 배틀 여벤져스 어느덧 두 번째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포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초반부터 1위로 치고 나왔던 김진경 팀장의 포트는 여전히 굳건히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포트 수익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누적 수익률 어느덧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포트 수익률은 5.7% 기록 중입니다. 스카이라이프, 키움증권, 네이처셀까지 모두 다 소폭의 수익 구간이라는 점 더욱더 눈에 띕니다. 이어지는 포트는요. 지금 현재는 4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는 법이지요. 엑선의 감수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긴 하네요. 현대건설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10%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비치로시스가 7% 손실 구간으로 전체 포트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누적 수익률은 -12%입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줄 만한 새로운 신규 종목을 편입했는데요. 바로 홈캐스트가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우려감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주가는 많이 싸져 있는 상황, 바닥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꼽고 있네요. 목표 주가 9,300원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분 연결해볼게요. 2위권으로 치고 올라와서 빠르게 수익을 키워나가는 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정희진 팀장입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세가 최근 들어 상당히 좋으십니다. 이제 곧 1위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포트 AS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종목이 있다면 언급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종목 AS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종목들은 내일쯤에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연이은 호조 속에서 상승을 네. 감사하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로템에서 네, 호재 기사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 프로젝트 관련한 네, 수주 관련 기사였는데요. 규모로는 3,600억 원으로 서울시에서 2024년 완공 예정인 서울시 송동구와 노원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좀 비수해, 철도 비수해 지역에 관련한 네, 노선의 네,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실적 기대감을 끌 수 있는 이런 호재와 함께 수급적으로도 좀 호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 기관 순매수 1위로 6월부터 다시 하락장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들의 매수만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렇게 기관에서도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 시그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특히 그 광복절 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대한 그 강력한 기대감을 자아내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면서 그중 하나 현대로템이 네, 그때 이후로도 꾸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기대가 충분히 살아있고요. 또 실체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장이 계속 쉽지 않은데 어떠한 기법보다는 종목을 잘 발굴하여서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있으면서 좀 실적도 확실한 종목을 좀 잘 고르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카카오는 현재 자회사 중에서 첫 기업 공개를 모았던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네, 회계 감리 관련하여서 좀 이루어지면서 좀 낙포 조금의 네, 소폭의 하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네, 떨어지는 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미래에 지금 네, 모멘텀을 계속 보아야겠죠. 엔터사 지분을 30% 이상씩 계속 확보를 하면서 카카오는 컨텐츠와 관련된 유통을 준비한다고 네, 하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웹툰, 웹소설 등 그런 지적 재산권 IP와 관련된 영상들, 그런 한류스타들이 출연시키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와 관련하여서 네, 그에 맞게 관련한 회사들, 엔터사들을 조금씩 네,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멘텀 네, 기대로 볼 것은 간편송금 시장인데요. 간편송금 시장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98%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그 시장과 그 관련 법들을 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결제 시장에 또 한 번의 변화기를 맞는다면 카카오가 충분히 네, 수혜주로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관 매수도 보면 지난 주간에서 카카오가 기관 순매수 2위 종목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도 우호적으로 충분히 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와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대로템 때마침 좋은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재 포트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편입지는 어떤 것일지 조만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 정희진 팀장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